수직 하강. 정말로 이렇게 팔을 밑으로 내려서 해버리면 클럽 헤드 스피드도 여기서 느려질 수도 있고 클럽 던져라 뭐 뿌려라 하는 의미를 다른 쪽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수직 하강,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수직 하강이 어떤 뜻으로 프로님들이 얘기를 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몸은 타겟 쪽으로 돌고 팔은 내려라, 이런 느낌으로 지금 쳐보고 있는 겁니다. 몸은 타겟 쪽으로 돌고 팔은 밑으로 내려라. 팔을 정말로 그냥 밑으로만 내렸고요, 몸은 타겟 쪽으로 돌았습니다. 근데 지금 느낌이 어땠냐면 이 팔이 몸에 막혀서 팔이 몸 앞으로 지나가는 공간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직 하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팔을 밑으로 내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손과 명치 간의 공간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이 공간을, 이 공간이 이렇게 좁아지듯이 그냥 팔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 안 됩니다. 팔의 움직임만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공간을 유지한다. 팔은 늘려놓고 손과 명치 간의 공간을 유지, 그 다음 턴. 그래서 자연스럽게 타겟 쪽으로 돌면서 유지 유지 유지, 그럼 각자의 제자리로 오는 겁니다. 내 몸은 타겟 쪽으로 돌면서 유지하는 겁니다. 수직 하강을 하고 싶다면 이건 이론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앞쪽으로 오면 안 되니까 팔은 밑으로 내려오고 우리 몸은 타겟 쪽으로 돌면 제자리로 온다. 이건 맞는 말인데 그냥 무작정 이렇게 팔을 내리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유지, 공간을 유지시키니까 팔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팔을 밑으로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간을 유지시키니까 팔이 내려온다. 수직으로 떨어진다. 그때 클럽 헤드는 제 몸 뒤에 있죠. 제자리로 오니까 지금 클럽 헤드가 안에서 바깥쪽으로 가는, 옆에서 던져지는 그런 이미지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냥 수직 하강한다고 팔을 밑으로 내리면 팔이 몸 앞에서 지나갈 공간이 안 생겨요. 자, 탑에서 유지. 그냥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할 때 이 오른팔이 쭉 늘어나면서 같이 펴지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팔의 움직임만 보면 이런 식으로. 근데 힌지는 풀리지 않고 있죠. 이렇게 푸시라는 게 아니고 유지, 모든 걸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냥 내 몸은 위에 있고 공쪽으로 다가가지 않고 정말로 이 클럽 헤드가 일을 잘하고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클럽 헤드가.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볍게 쳐도 110마일까지 나오면서 270m가 갔습니다. 제가 270m를 보내기 위해서 뭔가 역동적이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아, 이게 프로님들이 왜 팔을 밑으로 내리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공간을 유지하잖아요. 그럼 또 좋아지는 게 뭐냐면 이 왼쪽 어깨랑 턱 사이에 이 목의 공간이 있죠. 공간이 이렇게 좁아지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수축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쭉 오는 거죠. 그러면 멀어지고 뭔가 분리되는 느낌. 그래서 어깨 힘이 안 들어오고 클럽 헤드를 더 잘 던질 수 있게끔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왼쪽 어깨랑 턱이랑도 뭔가 멀어지는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밸런스 잡힌 골프 스윙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두루마리 휴지나 이런 공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 백스윙 탑에 들었을 때 오른손으로 한 45도 정도만 받쳐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손과 몸의 이 공간이 누구든지 있을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일단 몸 쓰지 말고 이 공을 밑으로 떨어뜨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유지시켜주면서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내려다 놓는다는 느낌으로 계속 움직여 볼게요.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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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근데 지금 제 왼팔 보이시죠? 왼팔? 왼팔이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구부러졌다가 내려오고 구부러졌다가 내려오죠. 그래서 왼팔도 여러분들 너무 필려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 하나, 둘, 공간을 유지. 유지하면 오른팔이 좀 펴질 거예요. 자,
자, 이때 다시 제자리로 와보세요. 하나, 둘. 그냥 여기서 팔을 밑으로 내리고 손을 밑으로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간을 유지, 턴. 그래서 이걸 동시에 회전하면서 공간을 유지, 천천히. 천천히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역회의자가 나올 거예요. 자, 10번. 하나, 둘, 셋. 이때 팁이 있다면 내 명치가 하늘을 보면서 내려오면 조금 이상한데 내 명치가 계속 지면을 보는 느낌에서 계속 내려오면 훨씬 더 잘 느껴집니다. 공간을 유지. 턴, 턴, 턴. 이런 느낌이죠. 근데 턴하면서 그냥 팔을 밑으로 내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뭔가 좁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자, 어떤 클럽이든 똑같아요. 지금은 이제 5번 아이언인데 내 팔이 끌고 온다든가 정말로 밑으로 내리면 공간이 없습니다. 이 지나갈 공간이 없어요. 팔이든 클럽 헤드든. 내 몸 앞에서 골프라는 운동은 이렇게 움직일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팔을 너무 붙이려고 하면 공간 유지, 턴. 이런 느낌. 공간, 공간, 턴. 공간. 그러면 클럽 헤드를 착착 잘 던질 수 있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자, 그래서 수직 하강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공간을 처음에 유지하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유지하다가 떨어지는 거. 이 공간. 손과 명치 간의 공간이 유지가 되면서 떨어지는 거지 그냥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뒷공간은 여러분들 어차피 체중의 흐름이 왼쪽으로 가면서 작아질 겁니다. 한마디로 딸려오는데 거기에 내리는 동작을 한다던가 혹은 끌고 오는 동작까지 하면 이 클럽 헤드를 절대로 못 던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클럽 헤드 스피드도 여기서 느려질 수도 있고 혹은 클럽 던져라 뭐 뿌려라 하는 의미를 다른 쪽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두 가지예요. 웨지나 숏아이언 같은 경우는 공간을 유지하고 왔어요. 그럼 여기서 내 왼쪽 가슴이나 왼쪽 어깨가 타겟 쪽으로 같이 턴하면서 클럽 헤드보다는 이 왼팔이랑 저 클럽 헤드 끝이 같이 이렇게 넘어가서 끝난다. 그래서 내 몸이 타겟을 딱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드라이버나 클럽을 좀 휘둘러서 비거리를 좀 멀리 보내야 된다. 공간을 유지했어요? 왔어요? 그럼 여기서 진짜로 클럽 헤드가 지나갈 때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쭉 집어줌으로써 더 강한 헤드 스피드를 느끼고 그 다음 지나간 헤드에 따라가서 감기듯이 끝나는 겁니다. 크게 보면 이 차이가 있는 거지 뒤에서 공간을 유지하는 거는 어느 클럽이든 마찬가지여야 돼요. 자, 그래서 수직 하강을 정말 잘했다는 걸 느꼈을 때는 어떤 거냐, 공간이 유지됐고 클럽 헤드는 내가 억지로 뒤로 하지 않아도 그냥 내려오면 엉덩이 뒤에서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턴하면 이제 제자리인데 자, 이때 왼쪽 어깨가 턱이랑 멀어지는 느낌까지 들면 완전히 통과입니다. 완전히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끝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수직 하강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 수직 하강에 대해서 연습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골프 스윙을 배우는 건 좋지만 그 뜻을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이 연습장에서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